안녕하세요. 저 블루투스 하는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. 뭐야? 안녕하십니까. 블루투스닷넷의 주민영 기자입니다.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6호선 3번 칸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요. 예, 오늘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한 중년의 남성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? 도쿄에 사는 김홍득입니다. 아, 그러면은 도쿄에 사시는데 따로 명절 때문에 혹시 입국하신 건가요? 여기에 비즈니스가 있어서 명절에 들어왔습니다. 아, 예. 지금 쓰시는 이 제품은 어떤 것이죠? 뭐야, 삼성 갤럭시 2인가? 아, 예. 갤럭시 2를 쓰고 계시고? 써봐요. 예. 그 지금 처음 써보시는데 뭐 기존에 쓰시는 일반 휴대폰이랑 비교해서 뭐 화면이 넓고 일단 우리 샘플 같은 거를 찍어서 바로 영상 전송이 가능하니까 깨끗하게 그게 매력인데 내가 잘 쓸 줄을 몰라요. 찍을 때 일반 촬영하는 전문가가 찍는 사진기하고 뭐 별다름 없이 깨끗하게 상대방한테 전송하면 그대로 알아보니까 좋지요. 그래서 산 거지. 상자를 빌렸어. 빌려서 써본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오늘 3일째. 사진 촬영 기능이랑 뭐 선명한 거, 예. 또 뭐 혹시 인터넷 쓰시거나 그런 것들은 편하세요? 인터넷까지는 아직 안 써봤어요. 이거. 지금 그러면 3일 동안 써보신 기능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? 사진 촬영하고, 그다음에 메시지 전해 보내고, 그다음에 카카오톡,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 통화하고. 그게 기존 쓰던 거하고는 차별화된 거예요. 좋아. 그럼 기존에는 이렇게 키를 눌러가지고 문자나 이런 거 입력을 했잖아요.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거는 적응이 잘 되세요? 터치폰이 안 맞아. 키를 누르는 게 더 좋아요.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오작동이 생겨. 누르고 싶은 걸 정확하게 터치해도 다른 데가 나와. 그리고 엉뚱한 놈한테 죄송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가서 쓸데없이 인사한 적이 많아. 이제 그만해. 이런 제품인데 뭐 만약 키보드나 이런 자판이 달려 있으면 더 편하실 수도 있을까요? 그렇지. 자판 달린 기종이 나왔다 그러더라고. 예. 네? 그때면 나는 보지 못했어요. 그런 게 있으면 좋지. 그럼 한 가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화면 자판이 화면 크기가 글자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런 불편함은 없으세요?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는 크게 키울 수 있잖아. 아, 글자 크기를 키워서 쓰시면 되니까. 그렇지. 이거 봐, 이만하게 크게 하세요. 화면을 일부 지금 많이 키워두신 거네요. 예. 인터넷은 아직 안 써보셨다니 인터넷은 좀 글씨가 작을 수도 있겠구나. 작아서 글쎄 메일 같은 것도 크게 키워서 보시나요? 그렇죠. 키워서 봐요. 이 상태로는 쓰시기에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이 또 있을까요? 내가 보기에 이게 너무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습득을 못해서 너무 복잡한 게 많아.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거 내가 보기에 3분의 2 활용도 못할 거예요. 그렇지 본인도? 근데 내가 쓰는 부분만 몇 개 초이스해서 모르는 거 물어가지고 하니까 좋더라고.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싫어했어요. 전화 받고 걸고 그 기능만 단순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의외로 아까 얘기했듯이 샘플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바로 확인하고 깨끗하게 나오니까 아주 좋아요. 그 기능이 사진 촬영을 업무 때문에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? 알겠습니다.
예, 아 제가 그 마무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또 어르신 한 분을 만나는데요. 예,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? 노원과 하계동 이장현입니다. 예, 이장현님이요. 예, 그 지금 휴대폰은 예전에 터치폰 이게 스카이에서 나온 듀폰폰을 쓰고 계시던데 예, 터치 스크린인데 혹시 쓰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 터치 스크린 쓰는 건 우리 세대는 상당히 불편이 많죠. 이거 바꾸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여기 한 7, 8개월?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일 보내시는 거예요? 네. 근데 상당히 이게 글씨체가 적으니까 불편한 게 상당히 많죠. 그러면 요거 바꾸신 건 불편한 점이 많으신데 뭐 약정도 있고 해서 계속 쓰시는 거죠? 약정이 뭐 한 2년?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좀 결잡한 뭐 이런 걸로 좀 바꿔도 약정 관계 때문에 좀 쉽지 않지. 화면 크기가 제일 작은 거랑 입력하기 불편한 거 요게 제일 불편하지. 주로 많이 쓰시는 건 어떤 것들을 많이 쓰세요? 주로 쓰는 거는 뭐 우리 세대하고 번호 예전에 쓰셨던 오히려 자판이 있는 그런 휴대폰이 더 편하시겠네요. 그렇죠. 옛날 그런 게 자판이 있는 게 숙달이 돼 있으니까 좀 편하고 여러 사용 기능도 있는 걸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걱정되지 않습니다. 그럼 바꾸실 때 이 폰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건가요? 아들 녀석이 좀 사용 좀 해보시라고. 이건 사용해 보니까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. 아들 때문에 이걸 뭐 바꿨는데 영 아니야. 그럼 요즘에 나오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 많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 또 써보고 싶으신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? 호기심은 있는데 그렇게 뭐 머리 아픈 걸 이제 싫어하니까 머리 아픈 걸 싫어하니까 좀 쉽진 않지.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. 뭐 화면 잘 보이고 문자 잘 되고 전화 잘 되고 이런 게 제일 편하지. 요즘에 그런 제품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. 아 합정에서 내리신다고 하시죠? 지금 내리셔야 돼요. 네, 오늘은 두 분의 중년 남성분을 만나서 말씀 들어봤는데요. 한 분 갤럭시 S2를 빌려서 좀 써보고 계신 중인데 특히 사진 찍어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좋고 화면도 크고 자판도 커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하시고요. 예, 또 다른 한 분은 스카이 듀폰폰을 쓰고 계시는데 풀터치폰이죠. 예, 요게 화면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터치 방식 자판 입력이 어렵고 해서 이용하시는데 많이 좀 불편이 있다고 하시네요. 아들이 한번 써보라고 자녀분이 바꿔주셨다고 하는데 좀 불편해서 뭐 아까 스타일러스 펜으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찍어서 문자를 입력하고 계셨습니다. 어르신들한테도 적합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기존의 피처폰 방식의 폴더형이든 슬라이드 방식이든 피처폰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폰들이 계속 꾸준히 나와야겠습니다. 예, 모든 시민 여러분이 휴대폰을 편하게 쓰시는 그날까지 이 코던 3번칸 방송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참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